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는 거 이삿짐 두 번째 거, 두 번째 이삿짐 실으러 가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제 트럭이 잘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자, 회사로 가봅니다. 네, 사무실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목요일 아침에는 꼭 이런 거 먹을 걸 줘요. 잘 됐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야겠어요. 셜리. 네. 그 회사에 있는 카트 왔다 갔다 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만도. 자, 어이구. 세워놓고. 자, 로컬 트랙터 한 번 더 쓰기로 했어요. 만도, say hello. My friend Mando. 만도입니다. Okay, Mando, call me, please. Yeah. 만도가 전화해준다 그랬어요. 다시 트럭을 이제 컴퓨터에 어저께 다 갈았는데 아직 똑같대요. 그래서 컴퓨터 한번 찍어본다네요. 할 수 없이 저는 회사 트럭을 한번 더 타고 갔다 와야 됩니다. 자, 가자고요. 빨리 가야 돼요. 좀 늦었어요. 네, 여기 지금 오늘 어저께 손님이 그러는데 어저께 패커가 다 못 끝났대요. 그래서 지금 패커가 저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패커예요. 자, 손님 집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메릴랜드 그 지도에 보면 지금 달리는 곳이 여기에요. 거의 다 왔고요. 여기는 이제 그 바닷가 쪽하고도 가까워요. 자, 빨리 가봐야 됩니다. 빨리 가자고요. 네, 이제 동네 길로 들어왔습니다. 손님 집 동네예요.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꺾이고 여기로 꺾여야 되는데요. 조그만 타운하우스네요. 자, 꺾이고 저기네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후진으로 들어가야겠어요. 후진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패커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차를 돌릴 데가 없을 건데요. 안에 가면 돌아서 올 수 있네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좁지만 괜찮아요. 로컬 트랙터는 일단 뒤에 바퀴가, 트랙터 바퀴가 축이 하나라서 회전 반경이 많이 짧아요. 그래도 뒤에 살짝 올라타네요. 트럭을 대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리로 돌아가야 돼요. 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꽃이에요 이게? 저는 모릅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일이 끝났습니다. 야, 오늘은 꽃밭에서 일했어요. 이제 그 거의 꽉 찼어요. 오토바이도 한 대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00파운드, 6,000파운드, 15,000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0파운드 정도 실렸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일하면은 한 30분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안에 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일이 끝났어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1시 44분이에요. 그래도 빨리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새로운 일하는 친구들하고 일을 하니까 조금 빨리 끝나요. 일이 일을 잘하긴 잘해요. 우회전인가 봐요. 제가 좌회전해서 들어갔죠. 자, 회사로 가겠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이제 버지니아로 넘어왔어요. 여기 오른쪽은 알렉산드리아고요. 아까 아침에 지나갔던 데잖아요. 이야, 길이 엄청 막히네요. 반대편은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일러서 제가 가는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돼요. 가서 트럭 무게 재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에 있는 그 쓰레기도 좀 청소하고요. 이제 트랙터가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요. 자, 회사로 갑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입니다. 더워요. 네, 이제 여기 회사에 덤스터에다가 이 박스 쓰레기들을 좀 버려야 돼요.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많죠? 네. 네, 이제 회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트럭을, 제 트럭이 아예 지금 심각해졌어요. 파워가 아예 없어져 가지고 운전이 안 되는데, 지금 피스토어가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내일 토잉이 될 것 같아요. 필업이 피스토어에서 여기로 와주지 않으면 아마 토잉을 해서 가야 될 건데요.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판타 이거 사 마셨어요. 제가 배터리 이렇게 조금 풀었다가 볼트 하나를 그냥 배터리 뒤로 빠뜨려 가지고 배터리를 전체를 다 그냥 풀어가지고 그 볼트 찾느라고 한 1시간 반 정도 헤맸네요. 나중에 배터리 갈을 때 할 일을 미리 했어요. 배터리 가는 것도 제가 만두한테 항상 부탁하는데, 항상이 아니고 여태까지 한번 갈았어요. 만두가 다 해주거든요. 이제 오늘 요 지금 요거는 만도가 해결을 못 했어요. 지금 여기 샵에도 그거 뭐죠, 센서 체크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 트럭은 페카잖아요. 페카 엔진인데 페카 소프트웨어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못 한다네요. 할 수 없죠. 내일 일찍 피스토어에 전화 좀 해보고요, 트럭을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타이어를 못 갈러 갈 것 같아요. 트럭이 안 움직여 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뭐지? 두 번째 이삿짐 다 실었죠. 캘리포니아로 가는 두 번째 이삿짐 마쳤고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거 트럭 때문에 기분이 안 좋네요. 기분이 좋으면 막걸리 한잔 하는 건데 오늘은 기분이 안 나서 막걸리 안 마실래요. 내일 아무튼 아침부터 피트스토어에 전화해 봐 가지고요, 트럭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보자고요. 괜히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번처럼 배터리 전원을 끌었다 해도 리셋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저는 집으로 가고요. 내일 트럭을
해결해 보자고요. 자, 가겠습니다. See you tomorrow.